이계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었죠. 동생이었기 때문에 동생이시죠. 동생이시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남선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뭐 TK케미칼 이런 SM그룹 자체가 주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구가 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뭐 길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올라오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혈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인맥적인 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시점 자체가 상당히 투자 심리상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왔다는 거죠. 뭐 서울대 동문이라고 해서 이낙연 총리가 앞서 봤듯이 그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4분기. 시장이 오늘 많이 빠지네요. 양시장 모두. 자, 여기서 봤다시피 우리가 했던 것이 이렇게 광주제일고 서울대학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또 요구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거부 반응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울대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대표가 우리랑 관계없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곤란해지죠. 곤란해지죠.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정책으로 조금씩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 왜냐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이런 뭐랄까요? 우리 정치적인 색깔을 딱 빼고 또 정치 얘기하면 또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식으로만 그냥 판단하면 정치공학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권과 야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뭐 당을 표현하지 않겠는데 여권, 야권이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취약한 층이 어딜까? 서로가 이제 급소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급소라는 게. 그냥 그 급소를 막기 위해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정책들을 많이 써내고는 해요.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 가장 취약층이 어딘가? 여권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여권 같은 경우 20대에서 50대까지 지지율이 많이 나와요. 20대, 50대까지. 그러니까 야권 같은 경우에는 50대부터 이제 60대, 70대, 80대까지 여기서 지지율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본인들은 같은 게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뭐랄까요? 새로운 것들을 먹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까지 집토끼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집토끼. 그러니까 이 집토끼를 지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권 같은 경우에 집토끼 중에 가장 취약한 층이 어딜까? 여기서 신규적으로 뭔가 새로운 표를 얻어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게 안 됩니다. 한번 고정관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잘안 바뀌어요. 정치적인 색깔 자체가. 그러나 여권에서 가장 취약층은 20대예요. 20대 특히 남자층이에요. 20대 남자입니다. 그 야권에서는 이 표를 깨줘야 돼요. 이 표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대 남자와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토론회를 열었던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정치공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결국 20대 남자층이 가장 여기에서 지금 지지율이 깨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층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들에게 우호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이런 소외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층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취업이 잘안 되다 보니까 내가 꼭 패배자가 된것 마냥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2층 자체를 계속적으로 깨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여권에서는 이 집도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어떻게 쏟아내느냐. 그럼 대기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한 테마가 한번 형성될 수 있어요. 일자리의 테마가. 그러면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60년대생까지는 정년퇴임을 만약에 다 한다면 일자리가 다시 한번 또 늘 생산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어요. 늘리지 않더라도 빈자리가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 생산 인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자리 테마에서 중요한 핵심보다 결국은 창업적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푸드트럭, 뭐 최근에 뭐 골목식당 이런 데 뭐 젊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의식이 되었는데 아니 자영업적으로 계속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 창업 관련해가지고. 그럼 그런 관련해가지고 뭐 대성창투라든지 아니면 그런 창투사 관련주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거릴 수 있겠죠. 왜냐? 바로 이런 일자리 테마로. 거기에서 대표이사들이 뭐 동문이면 더욱더 좋고 이런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적인 그 뭐랄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권에서는 또 지키기 위해서 코어 지지층이 있어요. 그 코어 지지층이 언제냐면 30대부터 또 40대입니다. 한마디로 묻지마 지지층이죠. 묻지마 지지층.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층을 또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 바로 유아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건드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적인 분위기로 좀 살려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바닥권역에서 지금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보면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에 살짝 지금부터 이미 시세가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보령메디앙스도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같이 움직여요. 요런 유아 관련주들이 지금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시세 자체를 한번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줘야 돼요. 최근에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뭐 대성창투. 자, 창투사 관련주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왔죠. 요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테마 정책적인 분위기로 다시 한번 더 이런 총선 이슈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노인복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이런 관심도가 지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는 봐야 되는 것은 조금은 저는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신고가 가는 것이 사람인 HR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결국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 표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요. 야권도 마찬가지로 지키려고 할 것이니 야권은 깨려고 하겠죠. 이대로 가면 또다시 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에 대한 정책적인 승부수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이 시장을 보시면 좀 더 많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낙연 총리 관련주였는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이 뭐 흘러들어오는 루머도 섞여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에서 보면 이제 인지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이제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좀 약하다는 거죠. 국민적인 인지도는 높지만 당내 입지가 조금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토 세력이 좀 많습니다.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총선 다음에 이제 대선까지 곧장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 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출신이 전라도 출신이시잖아요. 아직까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잔존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저희 와이프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저는 지역 감정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까 이 영남권에서의 비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남한이에요. 우리나라라고 봤을 때 여기 포항이죠. 그러니까 여기 해남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상도 인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대구 경북 합치면 500만 넘습니다. 대구 경북만. 그리고 부산 경남 합치면 700만이에요. 두 개 합치면 약 1200만 정도예요. 1200에서 1300만이에요. 이미. 우리가 광주, 전남, 전북, 전주 인구 다 합쳐가지고 700만이거든요. 700만이 차 안 돼요. 이미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 충청도가 얼마냐? 충청도가 한 500만 돼요. 그러면 항상 보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충청도였거든요. 그러니까 DJP 연합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뭐랄까 이제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충청도를 먹어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JP 연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도 총리 자리를 주겠다 대신에 지지를 해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들 보면 대부분 다 경상도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상도 사람을 깔고 가져야지만 이 인구적인 부분에 정치공학적으로 승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강원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강원도도 어차피 표 자체가 이쪽으로 좀 더 분산, 경상도 쪽으로 넘어옵니다. 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경기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 경기 해봤자 서울 경기가 55대 45 아니면 50대 50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 서울 경기도 지역에도 대부분의 지방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 반반 나오거든요. 이걸로는 표를 좌지우지 하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인구로 따지면 여기 2200만이에요.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안 된다니.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일적인 예로 우리 대구에도 팔공산이라고 해서 팔공산. 뭐 여담인데 이 팔공산인데 이게 도립공원이거든요. 근데 이 공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공이 왕입니다. 왕의 옛날 말이죠. 공이라고 하는데 공이라 표현을 쓰는데 8명의 왕이 태어난다 해서 이제 팔공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 자락에서 많이 나왔죠. 사실 뭐 전두환, 노태우, 그죠? 뭐 이명박 지금 그 다음 또 박근혜 정권까지 이렇게 이제 넘어오면서 다 거기서 출신지가 나오는데 뭐 지금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지금 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또 이낙연 총리에 대한 비토가 상당 부분 강해질 수 있다. 여권에서는.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12월 달에 있는 것이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공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죠.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ATEC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 ATEC-TN.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부터 시세를 조금씩 또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 조금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가 딱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또 올라가죠.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당내에서 또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입지가. 왜 저분이, 저 사람이 또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서 또 이렇게 대통령까지 만약에 된다면 그건 또 최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또 당내 장악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또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시그네틱스 같은 것들 또는 이제 인터플렉스, 뭐 코리아 서킷트, 그 영풍이라고 하는데 영풍그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풍그룹의 요걸 이제 지금 사돈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이제 김부겸 씨 같은 김부겸 뭐야.
이런 것들이 조금 히든이 또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 수성갑이죠. 수성갑의 국회의원이고 일단은 출마를 하게 된다면 대구표는 일단 깨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구 경북표가 깨지겠죠. 오히려 여권에서 이 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측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런 것들, 종목군들은 조금은 히든이 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좀 더 판단하고 보셔야 됩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보면 그 신공항 테마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홍준표 관련주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움직임도 또 한번 나타날 수 있고요.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치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조심스러워져요, 사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의견들이 다르시고 생각하는 것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요거 이제 홍준표 전 의원이 이제 영남고등학교 고려대 출신인데 요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신공항 관련주입니다. 또 신공항 관련주가 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도 또 신공항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야권 관련해 가지고 종목군들이 자 이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되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한 번씩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지금 디지털 조선하고 중앙오션 이런 것들은 주가 추이가 나름 괜찮아요. 보면 저가에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중앙오션 같은 경우에도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총선에 대한 테마주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으면 다른 또 탈출구를 찾으려고 시장이 또 노력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제반적인 지식들을 조금 알고 계시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이 관련된 정책주에서 대표이사가 서울대면 더 좋고 그런 관련으로 좀 더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12월 달에 있을 수 있는 이재명 도지사 관련해서 그 대법원 판결 자체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야권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 뭐 홍준표 관련주 그런 것들 좀 더 보고 황교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딱 두 가지만 좀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국일신동을 좀 봐야 되죠. 국일신동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반등을 좀 붙이면 또 갑작스럽게 또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한창재지. 자, 이 두 가지만 좀 보면 됩니다. 지금 시세가 조금 꺾여서 내려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돌아서면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일단은 왜 황교안 테마주가 세게 못 가느냐. 지금 야권 안에서도 이 황교안 당대표에 대해서 비토 세력이 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은 다른 여타의 뭐 신공항 테마주 그런 것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좀 이해를 하고 보시자. 일단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여권에 대한 이낙연 총리 테마주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종목군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인맥 관련주가 정책으로 바뀔 수 있고 거기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비토 세력 자체가 다른 여타의 주인공들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참고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